네, 경제브리핑입니다. 오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정보부 문재영 대리와 함께 추석 물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추석을 3주 앞두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추석 차례상 비용을, 이 차림 비용을 발표했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? 네, 이번에 저희가 명절 이 추석을 앞두고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얼마나 될지 조사를 해보았는데요. 9월 5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현장 조사를 해보았을 때 전통시장은 지금 23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6.9% 올랐고요. 대형유통업체는 32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4.9%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렇게 가격이 오른 주요한 원인은 농사짓기 어려웠던 올해 기상 여건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는데요. 봄철에는 이상저온으로 인해서 이 냉해를 입은 과수나무가 있었고요. 또 이후에 폭염 그리고 짧았던 이 장마, 가뭄 이런 것 때문에 채소류 작황이 부진했었습니다. 그 뒤를 이은 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는 국지적 호우로 인해서 수확을 앞둔 일부 품목들이 산지에서 작업 여건이 어렵기도 했는데요. 그나마 지금 이 기상 여건이 좋아졌는데 네. 이런 상황 속에서 과일을 위주로 해품을 출하할 수 있게 산지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십니다. 네. 품목별로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요. 어떤 품목이 얼마나 상승했나요? 네, 지금 차례상을 차리는데 조사를 해본 결과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품목은 소고기인데요. 전통시장이 23만 2천 원이라고 했을 때 전체 비용이 그렇다면 이 소고기는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 소고기는 전년 대비 지금 사육 마릿수가 감소하면서 3% 정도 가격이 올랐고요. 그리고 저희가 조사하는 이 조사 대상이 지금 채소, 과일, 임산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28가지 품목 가운데서 가장 전년 대비 가격이 많이 오른 거는 이 시금치입니다. 네. 105% 정도 올라서 사실상 두 배가 된 건데요. 이 시금치는 여름철 폭염도 발생하였고 그리고 생산량이 많이 감소한 데다 뒤이은 호우로 인해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. 물론 다른 채소, 배추 모두 한 20에서 30%씩 오르긴 했지만요. 이 시금치의 특징은 무더위에 되게 취약하다는 게 상당히 취약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다른 채소류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. 네. 네. 차례상에 올라가는 과일도 가격이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? 네, 이 사과 배도 마찬가지로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올랐는데요. 사과는 23%, 배는 지금 7% 정도 가격이 올랐어요. 물론 같은 과일류지만 이렇게 상승폭에 차이가 생긴 이유는 이 배 같은 경우에는 봉지 씌우기라고 해서 과실에 봉지를 씌워서 키우는 농사 재배 방법을 하고 있는데요. 포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나름대로 보호 효과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. 이 사과와 다르게 배는 그나마 피해가 적었다는 게 이 산지 쪽의 의견이었고요. 또 임산물 가운데서는 대추나 밤도 상승세입니다. 특히 밤의 경우에는 낙과라고 해서 이 과실이 꾸준히 여물다가 중간에 뚝뚝 떠벌어져 버리는 게 이 낙과 현상인데 이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았고요. 또 감도 본격적인 출하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다른 과일류와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네, 과채류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 중에서도 뭐 하락한 품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지금 전반적으로 채소보다는 하락한 품목을 보자면은 전년 추석보다 다른 거는 이제 계란과 수산물 가격이 저렴하다는 건데요. 계란의 경우에는 작년 AI 발생 이후에 농가에서 이 산란계 사육 마릿수를 많이 키우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수요가 많이 감소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물량은 많은데 소비 감소로 인해서 전년 대비 14% 정도 저렴해졌고요. 수산물 가운데서는 지금 조기 부세나 북어가 지금 설 명절 이후부터 재고량이 꾸준한데요. 이런 수산물의 경우에는 10월 정도 돼서 이제 선선한 바람도 불고 해야 사람들도 많이 찾고 또 가격도 조금씩 오르게 되는데 지금 추석이 9월 중에 있다 보니까 가격이 채 오르기 전에 추석을 맞이한 상황이라서요. 네. 수산물은 2% 정도씩 떨어진 상황입니다. 네. 네.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어떻게 마련되고 있나요? 네, 정부는 올해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 기간을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3주 동안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. 이 기간 동안은 주요 성수품의 공급량을 1.4배, 평균 1.4배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예년과 다르게 대책 기간을 6일 늘렸는데 총 17일 동안 12만 톤의 물량이 공급이 되고요. 작년에가 8만 톤이었으니까 그때보다 지금 51%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. 또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로컬푸드 마켓이나 직거래 장터 같은 거를 작년보다 개소수를 늘려서 운영하게 되고요.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과일이 좀 작은 편인데 이 작은 과일들 사과 배를 위주로 해서 알뜰 선물 세트라고 하는 이런 구성품을 마련해서 20%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니까요.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
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